안녕하세요. 요리총각 이특과 달콤한 추억의 요리를 알려주실 임미자입니다. 선생님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우리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그 간식 있잖아요. 네. 그거를 하나씩만 해도 올 여름 간식 걱정은 없겠다라는 또 생각이 드는데요. 네. 한편으로는 네. 또 이 간식 때문에 살이 찌진 않을까 걱정입니다. 에이, 이특 씨 무슨 그런 걱정을 해요. 네. 맛있게 먹으면 네. 제로 칼로리. 영 칼로리. 네. 네. 그런데 또 집에서 만드니까 맛도 건강도 그다음에 또 당도 좀 줄일 수 있는. 아이고야. 네, 그렇게 이제 간식을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고 네. 설탕을 확 줄인 네. 자세 고구마 호떡과 복숭아 하체를 만들어 드릴게요. 오늘은 설탕도 줄이고 소금도 확 줄이고 아이고야. 해서 그렇지만 또 맛은 있어야 되잖아. 맞습니다. 예. 그렇게 해서 줄여서 줄이고 줄이되 맛은 업 시킨 비법을 알려드리려고요. 자, 건강하게 만들지만 맛은 더 살린 오늘의 달달한 간식 재료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